남들과는 다르게 보다 핫하게 눈을 뗄 수 없는 화끈한 불맛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보기만 해도 불맛이 느껴져요. 이곳에서만 즐기는 오늘의 코스. 불과 음식의 화려한 만남이 시작됐다. 불맛으로 승부한다. 천호역으로 출발. 오늘의 첫 번째 코스. 화려한 불 속에 사람들의 시선까지 확 사로잡는 강렬함이 있다는데요. 어머, 깜짝이야. 이 뜨거운 열기. 어머, 진짜 한 분에 쓰네. 공연 같아요. 불쌍할까봐 무서워요. 네, 일단 불쇼도 화려하게 볼 수 있고 일단 맛이 너무 좋아요. 사장님, 저희 토시살 철판구이 하나만 주세요. 바로 이곳에선 철판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요리를 맛볼 수 있답니다. 우선 8가지의 신선한 채소부터 총 출동. 메인 메뉴인 고기가 빠질 수 없겠죠? 토시살까지. 토시살은 향신료와 오일 등을 골고루 발라준 뒤 숙성을 거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. 이젠 불판에 뜨겁게 달궈둘 차례. 여기도 뭐하고 갈까고요? 250대에서 맥스 300도까지 올라가는데 겉은 바삭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빠르게 구워서 빠르게 제공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, 노하우. 300도 온도에서 빠르게 익어가는 고기. 주인장의 노하우를 담아 불판 위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저 비주얼. 토시살 철판 구이. 불맛 제대로 입힌 토시살.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? 이제부턴 손님들의 입속으로 전달. 그저 맛있게 드시기만 하세요. 이게 근데 센 불에 확 익혀갖고 안에 육즙이 가득해서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. 맛있게. 요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이거 육회 아니에요? 육회에 웬 불? 일반적인 육회집 같은 경우는 냉이 많이 잡혀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맛의 변화가 큰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조리할 당시에 수분을 조금 줄이고 겉을 좀 바삭하게 익혀서 불맛을 느낄 수 있는 타다키 형식의 육회입니다. 겉은 뜨거운 불맛으로 화끈하게, 속은 촉촉한 육즙을 비벼놓은 상태. 이분만의 특별 메뉴. 먹어는 봤나 들어는 봤나 육회볼 철판 구이.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육회볼 철판 구이의 맛. 먹어보면 황홀함 그 자체라고요. 불맛을 입혀가지고 다른 데서 나는 그 특유의 약간 육회의 비린 맛은 없어요. 전혀. 또 조금 더 부드럽고 식감이 더 좋아요. 요즘에 좀 날씨도 쌀쌀해지고 제 마음도 좀 쌀쌀한데 불 때문에 좀 다 제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요. 다행입니다. 화려한 불쇼로 입맛 자극하는 철판 요리였습니다.